뭐지? 이거 들어오고 있는 건가? 어, 이거 아닌데? 맞나? 어, 달리는구나, 댓글이. 안녕하세요. 요. 여기 알림이 뜨는구나. 요, 안녕하세요. 예. 이거. 댓글 이렇게 해야 보이는구나. 알겠다. 오랜만이죠. 네, 사실 막큰 이유를 가지고 튼 거는 아닌데, 네, 그냥 심심해서 한번 들어봤어요. 우리 심심해서 트는 게 제일 재밌잖아요. 혼자서 이렇게 브이하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그쵸? 제가 생각보다 참, 생각보다 좀 열심히 살았어가지고. 컴퓨터로 뭐 하고 있었냐고요? 컴퓨터로 뭐 하고 있진 않았어요, 사실. 뭐냐, 원래 방금 메일 하나 뭐좀 보내고 뭐 보내고 그리고 막그막 어벤져스 찾아보고 막 이랬어요. 인피니티 워막막 떡밥과 비하인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여러분들 어벤져스 봤어요? 어벤져스 본 사람? 어벤져스, 진짜 너무 재밌었어, 진짜. 영화관에서 두번 봤잖아요.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로. 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보기 전에 다 봤거든요, 그 전에. 모든 마블 영화를 다 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영웅 한명한명 나오는데, 아, 진짜 저 박수 치면서 봤어요. 이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지? 저 박수 치면서 봤어요, 진짜.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영화 내용은 정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이거 마블 인피니티 워, 이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보면은 이 절대 내가 이 영화에 스포를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이 의무감이 생겨요. 그만큼의 너무나 감명 깊게 봐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지금 막 리뷰 같은 거막 보고 있었는데 이거 다 스포가 되는 것들이니까 이거 내가 여기서 볼 수가 없겠구나. 볼 수가 없고. 마블 누가 제일 좋냐고. 저 요즘 저는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죠. 와칸다 포에버 너무 멋있어, 진짜 대박인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멋있지? 지금 아, 그리고 오늘 뭐 기사 뜨지 않았어? 기사 뜬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조용필 선생님 콘서트에 이제 네, 무대를 쓰게 돼서 네,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를 불러주셔가지고, 불회명곡 이후로.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뜻깊은 무대에 쓸수 있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걸 기사 뜨기 전까지 말을 못 하고 있었어가지고 약간 답답했는데 얘기할 수 있어서 시원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다들 많이 많이 축하를 다들 해주시네. 너무 감사하네요, 정말로. 예. 아, 저도 방송 보고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진짜로.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막 할아버지도 연락 오셨다고 막 그러고. 네, 진짜 굉장히 좀 많이 뿌듯했어요, 진짜로. 정말 진짜 정말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진짜 너무 이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정말 너무 신기하고 영광이었는데 거기서 너무 좋은 결과를 받았고 조용필 선생님도 너무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정말 예 방송에서 나온 그 조용필 선생님 감상평도 있었지만 또 저희가 현장에서는 더긴 말씀을 해주셨어서 저희한테 너무 그때도 너무 감사했죠. 정말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저희는 정말 좀 부족해 보이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걱정도 많이 했는데 조용필 선생님이 너무 좋게 봤다고 너무 잘하고 정말 칭찬만 해주셔가지고 오히려 좀 몸둘 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었었어요. 진짜 너무 감사했죠. 당신이 보고 싶은 다음 영화는 무엇입니까? 제가 보고 싶은 다음 영화는 일단 어벤져스 너무 기다려져요, 진짜로. 어떻게 너무 잘 만들었어. 어벤져스 진짜 내년에 개봉한다고 하죠? 네. 내년에 개봉한다고 들었는데 꼭 봐야겠어요. 내년에는 세번볼 수도 있어요, 진짜로. 일본 데뷔 스포 지금 오늘 며칠이죠? 5월 8일이군요. 일본 데뷔 스포. 저 스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일본 데뷔. 그냥. 좋을 거예요. 응? 민규? 어. 밥? 밥, 아. 까먹었는데 모르겠다. 너 뭐 먹을 건데? 시켜서 먹을 거야? 뭔가 마음이 좀더 정해지면 나한테 한번더 전화해줘. 어? 예. 방금 민규였어요. 밥 먹자고. 그래서 시켜 먹을 거라고 하니까 아직 생각을 못 했대요. 그래서 생각 좀 하고 다시 전화해달라고 그랬어. 아, 그리고, 핸드폰 지금 올린 김에, 뭐냐. 여러분, 제가 여기 지금 제 작업방인데, 여기서 새벽 내내 좀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가끔 좀 쉬고 이러고 좀 머리를 비울 때, 이제 모바일 게임을 진짜 많이 해요, 제가. 모바일 게임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아마 고잉이 나왔었나? 네, 고잉이 나 라이더라는 게임 알아요, 여러분? 라이더라는 게임. 라이더라는 게임 아시는 분? 하는 사람 있어요? 요. 라이더 몰라요? 라이더. 알죠? 그쵸. 당연히 안다고 많이. 라이더 하신, 지금 다들 최고 기록 몇 점까지 갔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 지금 제 공개된 제 최고 기록은 170대밖에 안 됐을 텐데, 여러분들은 최고 점수가 몇 점이죠? 125. 그래도 좀 잘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100점 이상 가면은 그래도 좀 고득점자들인데, 170, 120, 74, 23. 180, 137,
나름 그래서 좀 실력자가 많네요. 우리 캐럿분들 중에는. 제 고행에서는 170 몇이었지만 지금 제 기록 제 지금 기록은 258입니다. 네, 지금 제 기록은 258이고 사실 엊그제 257에서 한번 죽었어가지고 좀 마음이 많이 아파요, 지금. 어떻게 258점을 최고 기록인데 257점에서 죽을 수 있죠? 제가 진짜 마음 아파가지고 캡처해놨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내가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나 진짜 이렇게 말도 안 된다. 자, 봐요. 257 지금 보이죠? 베스트 258 스코어 257 250 이 말이 돼요 이게? 정말 너무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걸 내가 캡처해놨어. 나 솔직히 300갈줄 알았거든요. 아, 이제 내가 드디어 300점대를 돌파하는구나 싶었는데, 와, 정말 이거 하고 나니까, 진짜 258점이 최고 기록인데 257점 찍고 나니까, 정말, 아, 정말 이, 아, 이 어플 안 지운 게 다행이에요. 진짜. 아, 진짜. 아우,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로. 아, 진짜, 이건, 아우. 그리고, 저몇개 하는 게임이 또몇개 있는데, 좀저 단순한 게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게임들 좀 많이 해요. 그 되게 유명한 게임 있잖아요. 길 건너 친구들 알아요? 길 건너 친구들 알죠, 여러분? 그 게임 되게 유명한 게임인데, 이 게임 아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이 게임은, 워낙 인기가 많았어서 저 라이도도 정말 잘하는데 저길 가는 친구도 이것도 완전 잘하거든요. 이거 길 가는 친구도 최고 기록 기억나시는 분? 저도 원래 옛날에 했다가 지금 안 하다가 그냥 다시 요즘에 심심풀이로 하고 있어서 최고 기록 얼마까지 갔어요, 다들? 다들 얼마까지 갔어요? 2048? 2048에 갈 수가 있어요? 2048이 가능해? 1700, 막, 에이, 너무했다. 그건 아니지. 그쵸,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들어와 보니까, 저는 지금 몇 점이냐? 860점대에 있네요. 네, 제 최고 기록은, 원래 몰랐었는데, 860점대에 지금 있네요. 제가 조만간 시간 날때 모바일 게임 강좌 브이앱 한번 할게요. 라이더랑 길 건너 친구들이랑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확실히 진짜 잘하거든요. 진짜 잘해요. 아직 저 뭐냐 제 주변에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저보다 길 건너 친구들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라이더도 그렇고. 라이더랑 길 건너 친구들 저보다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나보다 잘하는 캐럿 있으면 신기할 것 같아. 그리고 추가로 이 게임도 많이 해요. 볼즈라는 게임인데 이거는 실력 그런 거 진짜 필요 없어요. 실력 같은 거 필요 없고 이건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거 벽돌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쳐서 뭐 이렇게 이런 뭐 이런 식으로 쳐서 이렇게 벽돌 부수는 건데 지금 저는 1416 판이거든요. 1416 판. 예, 네, 1416 판에 지금 있고 원래 1부터 시작해요. 1부터 시작해서 오는 건데 아마 좀 열심히 하셨다 싶은 분들은 아마 한뭐 500, 600까지는 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 주변에 1400까지 간 사람은 저밖에 없거든요. 예. 이거 알죠? 깔아서 여러분들 해보세요. 저 지금 1416판에 있는데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잡아 보세요. 아마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저 이거 꽤나 오래 했거든요. 그냥 시간 날 때마다 해요. 약간, 저 이런 게임 진짜 자주 해요. 그냥 뭔가, 왜,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정말 내가 할 일이 없을 때 핸드폰 잡고 그냥 마음 정화하는 게임들?
그런 게임 진짜 많이 해요. 예. 이런 게임이 참 재밌어요. 이거 이 게임 하면 진짜 참을성 진짜 많아야 돼요. 지금 1417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 이렇게 계속 가다가 이거 공 1400개 던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계속. 막 솔직히 한 200, 300이 정도 가면은 빨라요. 진행이 엄청 빨라서 괜찮은데 지금 제가 1400대에 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하는데 몇분 걸려요. 이거 던지고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괜찮죠. 여러분들 게임 해보세요. 라이더랑 이런 강도 올려드릴게요. 아, 그리고 뭐 계속 모바일 게임 얘기만 하는 것 같긴 한데 이 게임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네. 이 게임 인사이드라는 모바일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 제가 했던 모든 모바일 게임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게임. 아까 정말 너무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게임이에요. 이거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네. 이거 진짜 재밌거든요. 퀄리티가 정말 좋아요.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뭐 이렇게 이동하는데 막오 아무튼 이런 게임인데 전 지금 이거 결말을 다 봐서 네전 이거 결말을 다 봤어서 나중에 이게 스토리가 진짜 좀 심오하기도 하고 많이 아 아무튼 재밌어요. 진짜로 이게 수수께끼 그니까 약간 이제 퍼즐 맞추듯이 이제 뭐 수수께끼 풀면서 이제 진행하는 건데 마지막쯤 가면은 약간 좀 엄청 신기할 정도로 게임을 잘 만들었다 싶더라고요. 예, 네, 여러분도 이 게임 해보세요. 이 게임 제가 추천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봐요. 제 배경화면 귀엽죠? I am Groot. 제 배경화면 진짜 마음에 들어요. 너무 이쁜 것 같아. 그루트 짱이죠. 내 배경화면 너무 좋아. 근데 그루트 이쁘죠. 그루트 귀여워. 그루트 좋아. 블랙팬서도 좋고. 이거 나 근데 나 인터넷으로 내가 뭘 봤길래 왜 이렇게 많아 막 아재 시절 테스트 뭐 이런 영상들이 많지? 내가 만화를 몇 개를 들었어서 그런가? 요즘 이런 영상 많이 올라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막 90년대 애니메이션 주제곡 뭐 이거 다 알면 막 나이 먹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진짜 옛날에 정말 많이 봤는데. 그런 영상들 다 알아요? 예? 네? 막 그런 거 많죠. 막 투니버스 막 리즈 시절 노래 뭐 베스트 막 이런 거 모음 막 같은 세대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저 그런 거 보면은 진짜 그런 거 하나 틀면은 진짜 모르는 노래 하나도 없어요. 저다 알아요 진짜로. 안본 만화가 없었어가지고 그러니까 몰라도 대충 이게 아 어떤 만화였지 정도는 아는 수준이라. 예. 네. 그쵸. 그런 영상 많이들 봤죠. 요즘 그런 거 많이 뜬다니까. 그래서 벌써 내가 96년생인데 벌써 나 어디 가서 되게 젊은 사람인데. 벌써 막 아재라고 막 영상 올라오고 막 이러면은 좀 약간 또 마음도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씁쓸할 때도 있고 막 그럴 수도 있지만 그쵸 막 그래서 뭐 영상 이런 거 있어 막 빠빠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질풍 같은 용기를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태걸 근육맨 이제 이거 모를 수가 없지. 이거 다 알잖아. 길 희망을 안고 달려갈 거야 너에게. 알지? 알잖아요. 맞아. 너에게. 아, 이런 거 모르. 센 바람 높은 파도가 우리 함께 막았어도 결코 두렵지 않아. 끝없이 펼쳐질 수많은 시련들 밝은 내일 위한 거야. 아 대박. 하며 날 닿으려고 할 때 진실을 볼 수 있는가. 현실은 무릎 꿇. 이거는 배틀장 오프닝이었죠. 할 때 당당히 설 수 있는가. 오. 예, 이거는 엔딩이었어. 방금 게 오프닝이고 이거 엔딩. 배틀장. 배틀장 대박이었는데 막 쓰레기를 나무로 바꾸는 막 일성 아이언 막 아까 얘기하긴 했는데 막 사성 메시 막 삼성 쾌도 막 이런 거 다 모르구나. 그 진짜 재밌는데 구 막 십성 마왕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예, 만화 진짜 재밌게 봤어. 언제까지나 이렇게 지금 와 하늘의 별들이 우리를 감싸줄 테니 숨막혀버릴 듯한 조로운 일상에. 와 가사 예술이다. 오늘 사치스러운 세상 속에 조금씩 희미해져버린 영원이라는 이름을 끝까지 지켜야 해. 그리고 오늘의 기꺼이 이 노래 진짜 재밌었는데. 심지어 진짜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다 알아. 뭐야 이거. 뭔지 알죠? 다 알아. 모르는 게 없네. 깨끗하고 아무 일 없이 웃고 있네. 내가 어린게 남도 있나요. 아 진짜 이나씨 대박. 이나씨는 진짜 이게 한국어 더빙으로 엔딩을 다 본 만화잖아요. 방영을 다 했던 만화라 그 이제 한국어 더빙으로 엔딩을 본 만화라 또 그 감성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 그 특유의 My memory song. 넌 어디 있는지 금괴처럼 어린 맘으로 날 기다리잖아. I wish for you. 내게 못했던 그 말이 쟤는 알 수 있게 듣는걸. 아 너무 좋다. 진짜 다 알아. 흐른 작은 시간 속에 우리에게 사무엉아 느낄 수 있기를. 이거 지금 다 지금 이누야샤 노래예요. 지금 나오는 노래들은 지금 다 이누야샤 지금 만화 주제곡들이에요. 나서 난 내일을 믿고 걸어가. 포켓몬 쓰네. 이자기야 내 꿈을 위한 여행 피카츄. 걱정 따윈 없어 내 친구랑 함께니까 피카피카. 어색할지도 몰라 내 친구 피카츄 널 지켜줄 거라고. 내가 어떻게 이걸 다 기억하고 있는지 나도 참 신기하다. 약보다간 큰일 나. 언제나 어디서나 피카츄가 옆에 있어. 힙합이네요. 피카츄가 옆에 있어. 우린 최고야. 진실한 마음으로. 아니 지금 이 노래들 모르는 거는
좀 의아한데? 이거는 진 이거 지금 여기 지금까지 나온 노래들은 매니아층이 아니라 진짜 유명한 노래들만 나온 거예요. 대박. 말해줄래요? 아직 많은 세상 일들이 지금은 내겐 어렵겠지만 내일은 다르다고. 끝났으니까 어거워도. 방금 전 거는 이제 학교 계단이었고 이거는 행복한 세상의 족제비라는 말이었어요. 진짜 있었어요. 이것도 그 족제비 큰 애 있고 작은 애 있고 그 뭐 고기 같은 거 막 어 없이도 잘 살아가길 바래 세상아 나 이제야 간다. 우와 환상게임. 환상게임 하는 사람 없어요? 연세가 이제야 난 내내 다라라라라잖아. 환상게임 재밌는데 내용이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현실과 막 왔다 갔다 했던 느낌이 나는데. 뭐 내가 제 기억에도 약간 현실이랑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오르라 주작이여 환상의 날개 날아오르라. 맞아. 오 나 이 노래 알아. 눈은 가슴 속에 쓰여질. 이거 만화 이름 기억이 안 난다. 이젠 기다릴게 많이 슬퍼도 늘 어 이거 만화 이름 기억이 안 나네. 어 이거 뭐였지? 그 무슨 염소 같은 거 타고 다니는데 하늘 나는. 아무튼 아 뭔지 알아요. 난 믿을 수 있어 지켜보고 싶어 너의 모습을. 네 맞아. 어 저 양 같은 거 타고 다녔어. 몰라. 저는 진짜 어릴 때 이런 말도 다 봤어요. 진짜 넘치는 음악 속의 리듬을 살려 Sing a song 들은 너 안에 느낄 수 있게 내 내일의 희망은 더 날리해서 Baby. 와 추억이다 진짜. 네 진짜 이거 이거 두 개 방금 전 거랑 이것도 달빛 천사예요. 이거 달빛 천사예요. 뉴퓨처라는 노래예요. 이거 Sing a song. 어? 또 갈게. 어 이거 알아요. 이들을 잊진 않을 거야. 지금 가사가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가사가 안 나오는데 지금 내가 가사를 아는 거야. Through to forever. 대박. 나 혼자 신났니? Hold me tight. 이럴 줄은 난 몰랐어. 이것도 다 비춰서 그래요. 이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무슨 스노우였던 것 같은데. 무슨 스노우였는데. 암튼 하얀하나 love you 이 멈추지. 저 주인공이는 풀몬이었어요. 맞아요. 가수인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이제 저승사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만화였어요. 엔딩이 참 감동적이죠. 멜론인가? 사토인가? 타토! 타토! 다시 울지 않을래 오직 시련 앞에도 날 있어도 눈을 감아도 그대 볼 수 있죠. 간직하고 있어요. 좋아해도 될까요? 아 진짜 대박이다. 진짜 그대에게.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세대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나만큼 이 노래 아는 애들이 없더라고. 이제 담배샷은 끝났고 이거 신에게도 잔느라는 노래 이거 아 그 만화예요. 신에게도 잔느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막 앞전 같은 거 던져서 막 악마 잡고 이랬었던 것 같은데. 난 울지 않아요. 하지만 이 아파. 대박.
다 안다. 자, 하나도 지금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있잖아요. 맞아, 이게 앞 무슨 핀셋인가 뭐 앞전 같은 거 이렇게 체크메이트였나? 체크메이트였나? 아무튼 그걸로 막 던져서 막 악마 같은 애를 잡고 막 이랬어요. 아 진짜 대박. 아 대박. 이거 엔딩이었을 텐데. 이건 엔딩인데. 예, 네, 이거 엔딩이에요. 어 이거 뭐지 이거. 어 이거 그거다. 그 남자 그 여자라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야야야야야 너를 사랑해 너는 역시 이렇게 보여. 야 저 왜 알지? 진짜 내가 모르는 게 하나 없다. 좋아해 야야야야야. 와 대박이다. 나 진짜 다 안다. 다 안다 진짜 다 안다. 우와 기동아 부탁해. 이거 재밌어요. 이거 귀신 나오는 거거든요. 뛰어볼게. 어, 나 진짜 왜 이 노래를 다 아는 걸까? 진짜 나 어릴 때 TV 진짜 많이 봤던 거다. 기동아 부탁해 이거. 기동아 부탁해 이거 귀신 나오고 막 귀신들이랑 막 뭐 아무튼 귀신들이랑 막 이루어지는 그런 스토리들이 있는데. 우와. 다다다 대박. 다다다 와. 너는 내게 왔지만 기다렸었던 걸 너는 몰랐었지. 와. 내가 순간만 나를 기뻐하게 했었던 거예요. 와. 와 맞아 저 이거 다다다 외계에서 온 애기를 친구들끼리 돌봐주는 거예요. 고양이 로봇도 있고. 좋았다면 너를 보내고 망설이진 않았겠지. 와 대박이다. 다다다 대박이죠. 이것도 마지막에 이 엔딩 쪽 하면은 재밌는데 막 우주로 날아가면서 막 무슨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걸로 막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걸로 막 막고. 네. 얼마나요? 어? 얼마나요? 몰라 계속 하고 있었어. 아, 그래? 되게 애니메이션 추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 갑자기 떠 있어. 와 이거는 디지몬 시리즈인데 좀 D편 디지몬 시리즈야. 프론티어라고 그 내가 따라다니는 디지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디지몬 변신하는 거거든요. 이거 넌 모르지 하나도. 나라라라라. 저는 디지몬하고 그 같은 나에게 가 숨어 있어. 저 높은 곳으로 언제라도 날 수 있어. 나 지금 왜 알지 모르겠는데 이 노래들을. 인간들을 모두 다 잊어버려 누구보다 멋지게 날아오는 그날 위. 맞아 얘네는 디지몬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변신해요. 막 무슨 디지바이스 가지고 막 자기네들이 변신하는 애들이에요 얘네는. 어 얘네는 약간 파워레인저네. 어 파워레인저 같은 느낌이에요. 오 뭐야 오 프론티어. 락 감성 좋지. 그는 미지의 세계 아무도 대신할 순 없어. 자랑스러운 그 이름 We are the Frontier. 뭐 이런 거. 와 삼촌. 어 뭐야 뭐야 뭐야. 우와 대박. 이건 모르는 솔직히 이건 모르는 사람 없다. 솔직히 이건 모르는 사람 없다. 이것도 모른다고? 디지몬 어드벤처 파워업을 모른다고? 나 이게 꼭 디지몬 진화할 때 나오는 BGM이거든. 있어 걱정하지 마 우린 해낼 수 있어 뭐 이런 거야. 어디선가 누군가 나를 보고 있어 있어 걱정하지 마 불쌍 내 사랑 내 모습 너를 잊어줘 새롭게 태어난 모든
그건 앞이 보여요? 천사의 주먹이야 저 기술 이름이. 저 천사 앞이 보이세요? 대박이다. 야, 누구였어요? 뭐야, 이게 끝났어? 아, 하고 있어요. 형이. 와, 이 노래 진짜 모른다고? 이 노래 다 알아야 돼. 이게 모를 수가 없어. 쉽지는 않겠지. 나를 허락해준 세상이라 손쉽게 다가온. 내가 디지몬을 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훌륭하지 않아. 그래도 날아오를 거야. 작은 날개짓의 꿈을 담아 조금만 기다려봐. 엄마. 빠라바빠라. 내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디지몬 노래 이게. 빠라바라바바바바. 빠라바라바바바바. 이거 가사 다 알아. 빠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 언제부터 한 거야? 나비처럼 날아가 볼까. 일렁거리는 바람이 실 지금 가사 안 나오거든요. 지는 느낌을 언제나 느낄 수 있을까. 나는 저는 더서 오는 나나나나나나 쓰지마.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따라라라라라. I said yeah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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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대박. 오! 사랑은 오! 뭐지? 오! 본 적은 있는데 본 적은 있어요. 본 적은 있어요. 아, 이거 본 적 있어요. 본 적은 있고 뭔데? 나 진짜 지금 영상 17분 되는 영상인데 17분 되는 영상 동안 단 한 번도 모르는 노래가 나온 적이 없어. 다 알아. 영상 끝났어 심지어. 와 영상 끝났어. 나 모르는 노래가 하나도 없어. 대박이다 진짜. 와 어떻게 내가 왜 어떻게 나 진짜 TV를 진짜 달고 살았나 보다. 추억의 애니 막 너 탑 20 이런 거 더 많을 텐데. 와 Catch you, catch me, catch me. 이제 숨바꼭질은 그만 그만. 우울한 건 아 이거 카드캡처 체리 진짜 재밌게 봤었는데. 오늘도 너에게 달려가는 이 마음. 나는 정말 정말 너를 우와 이거 도레미였나? 이거 도레 이거 마법사 도레 막 도레미 뭐 이런 거였는데 아닌가? 그렇지 않아? 어 이거 도레미 막 그런 건데. 아 어 이거 맞아 마법사 어 맞아 얘 마법사 얘야. 대박. 어 이거 얘 아는데 초록색 쟤 뭐였지? 마조리카였나? 맞나? 마조리 뭐 아무튼 마아였는데? 이거 아까 들었고 이거 힙합 슈가 옆에 있어 이거 힙합 아까 들었고. 우와 요리왕 비룡. 요리왕 비룡 알아요? 못 찾아서 날개를 활짝 예민 꿈을 찾아서 너도 멈추지 않아. 요리왕 비룡 대박. 요리왕 비룡 같은 다른 만화도 있었는데 뭐였지? 그 푸카룡 나오는 만화 뭐였지? 이거 그거 요리왕 비룡 아닌데 푸카룡. 와 골드런 우리를 지켜주니까 예, 나만큼 많이 아는 사람 없을 거야 솔직히. 골드런 잘 알기 힘들거든요 세대가 좀. 저도 어릴 때라 저 이 장난감도 있었어요. 골드런 장난감. 골드런 저 있지. 게 남는 것이 이것도 디지몬 시리즈인데 게 테이머즈였던 것 같아요 이름이. 길을 줘 내게 힘을 줘 꿈을 이룰 때까지. 맞아 테이머즈라는 거 그 얘네는 아구머니 안에 길몬 데리고 다녔어요. 우와 나 이거 알아. 저 먼지 지평선 그 너머에 그 길을 미래는 언제나 이거
카레이도 스타였어. 이거는 서커스하는 만화예요. 카레이도 스타 맞을 거야 아마. 지금 제목이 다 안 나오는데 카레이도 스타 맞을 거야. 맞아.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죠. 우와. 아빠 유희왕. 진짜 유희왕 카드 산다고 진짜. She's gonna send me a goose without way. 내 내일 연기 걸고서 나는 절대 지지 않아. 가자 승리의 세계로. 어떤 걸 불러봐. 마지막 비정의 카드 결국에 웃는 나. 카드의 신화. 이런 비슷한 노래 있었는데 그 올림푸스 가디언. 또 그것도 재밌어. 그것도 이런 느낌이었는데 노래가. 우와 이 노래 잘 모르죠. 넌 항상 내 곁에. 이거 되게 슬펐어요. 제가 어릴 때 보면서 엄청 슬퍼했던 기억이 나요. 하이마이한 백구라고. 와 우리 있어. 이 만화 진짜 슬퍼. 막 서로 막 헤어지고 막 이랬어. 강아지랑 막 나중에 막 찾아다니고 막 좀 슬펐어. 이것도 아까 들었지. 족제비. 족제비 아까 들었고. 검정 할머니 어렸을 적에 신으셨던 추억의 검정 고무신. 엄마 아빠도 어릴 적 신던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 고무신.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웃지 못할 이야기 정다운 얘기. 빰빠라바라라라라 짜라라라라라. 대박이다 진짜. 다 알잖아 솔직히 이 정도는. 영웅 무적의 용사 로봇 수사대. 이 노래 알아요? 이거 모르지. 똥이다. 이 노래 모르지. 이게 로봇 수사대 케이캅스. 이제 어디서나 정의를 위해 싸우는 로봇 수사대 케이캅스. 이거 노래 모르죠. 이거 알기 힘들어. 내가 진짜 좋아했던 만화야 이거. 어릴 때 로봇 수사대 케이캅스. 이러다가 들어가 원피스. 배틀짱 이것도 들었고. 쾌걸 근육맨이세요 이것도 들었고. 근육 파괴술 근육 밀레니엄 이런 거 기술 다 알아. 기억나. 모든 와 대박 거야. 대박 나루토. 이 없는 도전을 이겨내고서 날아올라 보겠어. 그땐까지 모두 나를 믿어줘. 난 해낼 수 있어. 나를 지켜봐. 딴딴따단. 와 대박. 오 이게 왜 지금 뭐야? 됐다. 내 걸린 줄 몰라. 캘리포니아 그래. 이 세상에 해결 못할 것은 없어.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될 거야. 내가 이제 어떻게 다 아냐. 그치 렉 걸렸지. 저도 렉 걸렸어요. 지금 나온 코난 이거 노래가 뭘 안 되지. 아 이건 그냥 이녀석 삐지구나. 딴따다단따단. 아까 들었고 I pray for you 이것도 들었고. 어? 이 노래 안 들었다. 해볼고 흔들 흔들 신기루를 넘어서. 대박이다. 하늘에도 빛나는 대지에는 맑음을. 그 마음속에 강한 정열을 이리로 갈 수 있어요.
제가 이것도 이누야샤 이거 엔딩이었을 거예요. 엔딩곡 중.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담아 노래. 아, 근데 달빛 천사 노래가 진짜 좋다. 가사도 너무 좋고 너무 좋다. 와 대박 대박이다. 비밀의 열쇠 위로 같이 엮인 모험들 현실과 또 다른 세상 환상의 디지털 세상 펼쳐라 마음속 날개 이대로 멈출 순 없어 빛나는 희망을 싣고 어둠 뚫고 나가자. 맞아, 나 달빛 천사 노래 부르신 분 이름 성함도 알잖아. 이용신 성우님. 아 진짜 아, 저 노래도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방금 이건 디지몬 노래고 디지몬 아까 버터플라이 나왔을 때 대박이었는데 저 그 노래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와 지금 영상 거의 20분짜리 하나랑 15분짜리 하나로 지금 꽤나 오래 지금 만화 때문에 와 근데 진짜 재밌 진짜 와 추억이 대박이다. 그쵸. 사실 뭐 할지 안 정해놓고 그냥 심심해서 브이라이브 틀었어가지고 뭐 할까 생각하다가 갑자기 지금 유튜브 이거 동영상 이렇게 컴퓨터에 떠있는 동영상 그냥 연관 동영상 중에 하나가 그 약간 아재 체크 뭐 이런 거여서 봤는데 어 시간이 녹네요. 아 대박이다. 솔직히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았던 사람은 몇 명 없을 거예요. 저처럼 그렇게 TV를 달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면 진짜 많이 없을 거예요. 우와 생각해보니 캐릭 체인지가 안 나왔네. 네 지금 다 자기가 아는 나만 아는 뭔가 애니메이션 90년대 애니메이션 뭐 하이큐나 뭐 이런 거는 너무 지금 현대에 지금 그거니까 그냥 그 예전에 어릴 때 이제 봤던 추억의 애니메이션 자기가 아는 재밌는 거 있다. 그쵸. 아 슈가슈가룬도 있고 따끈따끈 베이커리도 안 나왔다. 아, 그거 오 따끈따끈 베이커리 안 나왔네. 따끈따끈 베이커리 나와야 되는데 둘리 아 둘리도 나와야 되는데 둘리 아따맘마 와 아따맘마 그쵸. 요리킹 아 내가 아까 얘기한 그 푸카룡 나오는 그게 요리킹 조리킹이다. 맞다. 아 역시 캐럿들 잘 안해. 라라이사 얘기 알죠. 다 봤어요. 라라이사 얘기도 봤고 아따맘마 그리고 뭐 도라에몽 짱구도 있고 아 최근 들어서 짱구 극장판을 하나 봤는데 아 너무 슬프더라고요. 짱구 극장판 로봇 아빠 알아요? 로봇 아빠 편? 그 원래 짱구 극장판 되게 슬픈 거 알죠 여러분? 짱구 극장판 진짜 슬픈데 그 되게 유명한 장면도 있잖아요. 아빠가 막 예전 그거 회상하는 그 20세기 박물관 나오는 편 그 편이 진짜 슬프긴 한데 뭐 그 편보다 슬프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그 뭐냐 로봇 아빠 편을 다시 봤는데 아 너무 슬프더라고. 로봇 아빠 너무 슬퍼. 웨딩 피치도 알고 파워레인저는 뭐 많이 봤죠. 그런 거 많이 봤고 어 잠만 그만 아는 사람 있나? 그거 그 남자 주인공 있고 여자 주인공 있고 아까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이 메인이고 이제 같이 따라다니는 여자애 있고 그리고 조그만한 무슨 그 하얀색 앤데 무슨 당근 같은 거 이렇게 코 이렇게 뾰족한 애 있고 그리고 그 뭐냐 그 주인공이 칼을 쓰는데 칼에 음표 하나 그려져 있었던 것 같아. 음표 하나 그려져 있고 그 칼로 싸우는데 이제 그 칼이 레벨업해서 그 두 번째 칼도 있고 세 번째 칼도 있고 네 번째 칼도 있고 이런데 그 뭐지? 그 만화 아니 울라프 아니야. 아니야 그 있어 그 오오 레이븐 그래 레이븐 맞아. 그것도 진짜 재밌게 봤는데 아 맞아. 아 대박이다. 아 다 아네. 어 뭘 좀 아는구나. 대박이다. 울라프 뭐야. 람마 2분의 1도 알죠. 람마 2분의 1도 알고 그리고 너무 유명한 만화들 너무 알죠. 블리치도 알고
미소의 세상, 고고 다섯 쌍둥이 뭐 다 알죠. 와 근데 안 나온 만화 진짜 많다. 캐롤도 많고 미소의 세상 알고 그거 그것도 아 마르코는 아홉 살도 있다. 마르코도 있고 고스트 바드 광 을초도 999 다 봤죠. 은하철도 999는 우리 세대는 아니었는데 아 아닌가 우리 세대인가? 아, 그 노래는 알아요. 노래도 알고 몇 개 보기는 했었어. 근데 좀 무서웠던 걸로 기억해. 나의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좀 무서웠어. 은하철도 999 좀 무서웠어. 맞아. 스폰지밥 알고 우와 닌자보이 란타로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 이름이다. 와 진짜 오랜만에 들어봐요. 천사소년대 D도 알고 썬더 일레븐 알죠? 그 갓 핸드 쓰는 거 이게 손바닥 팍 펼치면 골대에 다 막는 거 있잖아. 강철의 연금술사 진짜 그거 명작이죠. 이거 명작이지. 달려라 하니도 봤고 저는 진짜로 독수리 오영재도 좋아했고 뭐 마징가 제트도 봤어요. 저는 진짜 거의 다 봤다고 보면 돼요. 정글은 언제나 맑은 뒤 흐림 그 만화도 제일 재밌었어. 그 어렸을 때 솔직히 이해하기 힘든 만화였을 텐데 참 재밌게 봤어요. 아즈만가 대왕도 재밌었고 미래소년 코난도 봤어요. 저는 사실 그 미래소년 코난 방영 당시에는 그 방영 세대는 아닌데 이제 오히려 학교 다닐 때 우연찮게 좀 더 몇 번 봤던 것 같아요. 탑블레이드 많이 봤죠. 막 그 알아 드래곤 나오고 막 드랜저 나오고 막 아무튼 그 현무 뭐 백호 이런 것들 다 있었잖아. 재밌지. 어? 갓슈벨? 갓슈벨이 무슨 말하더라. 나 알 것 같은데. 갓슈벨 아! 허! 대박! 우와 내가 이걸 까먹고 살았어. 금색 갓슈벨. 그래 이거 나 이거 게임도 했었어. 우와 대박. 우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기억해낸 사람 대박이다. 와 전혀 까먹고 있었네. 갓슈벨 진짜 대박. 이거 맞아. 이 애기가 이게 책 펼쳐가지고 막 책으로 싸우고 막 자켈 맞아. 자켈 기술인의 자켈이었어. 책 펼쳐서 싸우고 맞아. 와 학원 앨리스 그 초능력 들고 있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알아요. 대박. 피치 지금 계속 나 피치가 뭐였지? 난 보면 알 것 같은데 이름이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피치. 알아. 뭔지 알아. 이거 되게 그 머리 그 색깔별로 나오는 분들 사람들 나오고 막 그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게 엄청 막 사실 엄청 유심히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뭐 무슨 말하는지 알아요. 시간 지나가다가 봤던 것 같아요. 아 인어공주 얘기였나 이거. 아무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탐정 학원 Q. 그 탐정이 포기하면 사건은 미궁에 빠진다라는 그 명언을 남긴 탐정 학원 Q도 좀 무서웠는데 어린 마음에 봤을 때는. 그 순간 기억 능력 가진 여자 주인공 있잖아요. 나도 순간 기억 능력을 가지고 싶었어 그때. 배추도사부도 사실 그 라인까지는 잘 안 가요. 학교에서 진짜 막 옛날 만화 틀어줄 때 몇 번 본 것 같긴 한데 내용이 잘 기억은 나지 않는. 나라라 슈퍼보드 정도는 알죠. 나라라 슈퍼보드 알고 괴짜 가족 알고 그리고 오랑교고 사교 클럽 알고 재밌게 진짜 재밌게 오랑교고 사교 클럽도 재밌게 봤고 무조건들 보보보 재밌게 봤고 진짜 다 나오는 거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 진짜 소년 탐정 김전일 알고 진짜 나 어릴 때 진짜 다 봤어 진짜로. 드래곤볼도 다 봤고 로봇 태권브이 봤죠. 그 노래도 기억해. 나는 벡터맨도 알아. 그럼 벡터맨 아는 사람 아 진짜 요즘에 그 이제 얘기 친구들이랑 얘기하는데 벡터맨을 모르더라고.
다 내 세대인데 왜 모를까로 나 참 아쉬웠는데 캐럿들은 알 거라고 생각해요. 후르츠 바스켓 알아? 저거 그거잖아. 어 기억나 이거. 어 후르츠 바스켓 알지. 어 당연히 알지 후르츠 바스켓도. 와 진짜 내가 기억 속에서 잊혀져 있던 많은 그 많은 만화들을 다 생각나게 하네요. 와 대박이다 진짜. 어 진짜 저 진짜 하루 종일 본 것 같아요. 저 어릴 때는 그렇게 막 많이 봤나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많이 봤나 보네요. 모르는 만화가 없는 거 보니까. 가정교사 히트맨 리본 봤고 톰과 제리 뭐 이런 거 너무 너무 유명. 반가 반가인 뷰리 아 알죠. 꿈빛 파티쉘? 꿈빛 파티쉘이 뭐야? 꿈빛 파티쉘이 뭐지? 꿈빛 파티쉘 이거 언제 방영한 거예요? 이거는 내 기억이 잘 없는데. 자, 난 이렇게 빵 같은 거 들고 있는 거는 난 따끈따끈 베이커리 말고 기억이 잘 안 나. 어, 드디어 이거 투니버스에서 방영했어요? 나 왜, 아 이거 아 봤는데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건가? 봤는데 기억 못하는 걸 수도 있겠다. 너무 많은 만화를 봐가지고. 테니스의 왕자 알죠? 학원 앨리스도 아 아까 얘기했지 안다고. 우리는 마법전사 미르가운도 아는 세대라. 벡터맨. 아, 벡터맨 진짜 좋아했는데. 따라라라라라라 따다다다다 따라라라라라라 따라라다다다다다 침범하려 해 침범하려 해 에 벡터맨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어, 나 진짜 다 알아. 울라불라 블루짱 대박. 대박.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이다. 뭐야 나 지금 몇 분 했어요 나 대체? 나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켰는데 나 몇 분 한 거야? 몇 분 했는지 나오나? 어디 나온지? 나 잘 모르겠네. 나 몇 분 했어요 지금? 여러분 저 지금 브이앱 킨지 몇 분 됐죠? 와 근데 진짜 다들 아는 만화가 많네. 그래도 참 52분? 한 거의 한 시간. 와 진짜 진짜 오래 했다. 혼자서 이렇게 오래 하는 적 처음. 와 그냥 뭐 할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켰는데 갑자기 있는 저 유튜브 저 동영상 떠있는 동영상이 이렇게 추억을 이끌어주다니 대박이다. 저랑 또래인 애들은 진짜 다 알 거예요 진짜로. 너무 재밌었던 것들이라. 어 한 시간 채웠다 짱이죠? 한 어이 자 수리수리 마술이 당연히 알죠. 수리수리 마술이 모르는 사람 없지. 롱맨은 게임 많이 했었는데. 닥터 슬럼프 와 대박. 닥터 슬럼프 알아요. 아톰 알지. 아톰 알지. 어 매직키드 마술이다. 그래 수리수리 마술이래. 수리수리 마술이라 했나? 나 뭐라고 했어요? 매직키드 마술이지? 나 무슨 다른 걸로 읽었나봐. 저 위에서 다른 글을 봐서 다르게 읽었나봐.
나한테 진짜 모르는 만화가 없어. 어, 티미는 소호천사 그 티미 알지? 그거 미국 만화 아니에요? 그거? 티미는 어, 나 이거 알아. 대박. 그래, 이런 거 재밌었지. 지민 뉴트론 뭐 이런 것도 재밌었고. 우주인 타로? 어? 아는 것 같은데? 알지? 어, 우주인 타로 이거 알아. 대박. 우주인 타로 알지? 와, 진짜 만화 많다. 진짜 많다, 만화가. 진짜 많다. 대박이다. 저 세일러문 솔직히 잘 몰라요. 그 세일러문 때 세대는 아니었어요. 네. 세일러문 잘 몰라요. 슬램덩크도 정말 미세하게 기억나요. 그 오프닝 정도 좀 기억나고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이거 기억나고 내용이 잘 기억은 안 나는 것 같아요. 테니스의 왕자도 마찬가지고 내용이 엄청 기억나지가 않네. 너무 옛날이라. 근데 보긴 봤었던 것 같아요. 핑구 대박. 핑구. 와우. 거의 한 시간은 지금 만화 얘기로만. 대박이죠. 영상 하나로 참. 아 너무 좋네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제 슬슬 밥 먹어야겠다. 여러분도 밥 먹어요. 늘 밥 먹으러 갈래요. 배고파. 여러분 밥 잘 먹어야 돼. 항상 건강이 최우선이란 걸 꼭 명심하시고 밥 굶지 마시고 밥은 굶으면 안 돼요. 진짜로. 밥 굶으면 힘도 안 나고 아무튼 힘이 안 나. 굶으면 안 돼. 그거 잘못하는 거. 열심히 먹어야 돼요. 아, 밥 먹어야지. 아, 네. 진짜 오래했다. 재밌네요. 나중에 또 시간 남으면은 킬게요. 혼자서라도. 네. 지금 뭐 맨날 눈에 잘 안 보였겠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지금 뭐냐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 시간이 오늘 좀 갑자기 텀이 좀 비어가지고 뭐 할까 하다 심심해서 V앱 틀어봤는데 재밌네요. 어 생각보다 민규 전화가 안 왔네. 얘 문자를 한 것 같네요. 예, 네, 문자를 한 것 같네요. 네, 그럼 이제 전 그만 뭐냐 밥 먹으러 갈게요. 밥 먹으러 갈게요. 여러분들도 밥 드시고 어 이미 드신 분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뭐냐 진정한 맛있는 밥은 밤에 먹는 밥이에요. 야식이 가장 맛있는 법이죠. 네, 저희 이제 밥 먹으러 갈게요. 진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추억 얘기로 한 시간을 얘기하냐. 어 뭐야 놀래라. 밥 먹으러 갈게요. 여러분도 맛있는 거 드세요. 원래 밥 먹을 때는 가장 크게 고민해야 되는 게 뭘 먹어야 내가 잘 먹었다고 소문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밥을 먹어야 돼요. 알겠죠? 자, 전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응. 어, 와칸다 포에버 누가 올려줬어? 응. 와칸다 포에버. 자.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바이. 맛있는 거 드세요.